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인데요, 저희가 제네시스의 시리즈를 찍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G70을 봤었죠. 그 다음에 G80을 봤고요. 그 다음에 GV80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GV70을 보여드려야 되나 G90을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G90이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정말 많더라고요. 심지어 가격도 진짜 착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제네시스의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프리미엄 세단 G9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네시스 G90 하면은 원래 네이밍 자체는 우리한테 익숙했었던 이름으로 가면 에쿠스 같은 게 있었죠. 에쿠스를 얘기하면 옛날에 길 가다가 모닝 같은 거 뒤에 스티커 같은 걸로 저도 커서 에쿠스가 되고 싶어요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에쿠스 하면은 대한민국 끝판왕 회장님들이 타는 차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EQ900으로 바뀌었어. 그때 당시에 EQ900의 디자인은 독삼사의 플래그십과 비교해도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던 게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플래그십의 시작은 바로 요 모델이었습니다.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G90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뭐 풀체인지를 한 해 만에 뭐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결국에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EQ900의 외관을 바꿔서 다시 출시한 모델이 바로 G90입니다. 풀체인지는 예고, 그 전에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이 G90이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EQ900같이 굉장히 무게감 있고 중후한 느낌에서 약간 영한 느낌으로 바뀌게 되니까 중후한 맛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외관에서 봤을 때 제네시스 브랜드라고 하면 보통 방패 모양의 이런 크레스트 그릴을 생각하는데 이 크레스트 그릴하고 이 헤드램프의 조화로움 자체가 약간 떨어졌던 것 같아. 이 아래쪽에도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래쪽 그릴, 위쪽 그릴이 이 한 꼭지점에서 뭔가 만날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디자인적으로 뭔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불호에 가까운 평가를 조금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거의 다 때려 넣어줬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G90은 신차로 나왔을 때 시작가가 7900이었어요. 7900에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네시스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옵션들을 다 넣어줬습니다. HDA라든지 고급 가죽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다 넣어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깡통인 럭셔리 등급을 사더라도 많은 옵션들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실내 옵션이라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도 보면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랭귀지라고 하죠. 이 두 줄 디자인을 좀 넣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하나는 끊겨있고 하나는 이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애매하다 그래야 되나? 레슬링 마스크를 쓴 것 같아. 아씨, 이게 레슬링 마스크를 쓴 것 같다고? 나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그러니까 이 G90을 보고 와 진짜 예쁘다, 진짜 회장님이 탈 법한 그런 차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었던 게, 지금 얘도 4일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는 차죠. 250만원 정도 되는 옵션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세단에 4일 드라이브가 들어갔던 것 자체도 프리미엄의 상징 중에 하나였죠. 지금도 물론 그랜저 K8 이런 거에 하나긴 하지만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회장님들도 아무래도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자유롭게 넣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연비 컨텐츠 하느라고 서울 만남의 광장 뭐 이런 거 되게 자주 가는데 회장님들, 사장님들처럼 보이는 분들이 이 G90을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골프백을 꺼내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테트리스를 하면 4개 정도도 거뜬히 들어갈 정도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큰 게 장점이에요. 이 차량은 또 실내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G90 구형을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트림, 럭셔리 트림에다가 옵션을 조금 더해 놓은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빠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트, 얘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트의 무늬 모양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이 마른 목골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고 밋밋한 민자 무늬로 가죽 시트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 넘는 그런 아주 비싼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같은 경우에 넣지 않았을 때 이 대시보드에 이 리얼 우드랑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거든요. 도어 패널에도 리얼 우드로 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것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 시트 무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시트로 모르겠다 라고 하면 여기 이 리얼 우드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기본으로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시동을 걸어서 한번 보면요,
일단 여기 봤을 때 크루즈 버튼이 있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버튼도 핸들에 딱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G90 정도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컨비니언스 패키지, 선루프, 그리고 아까 뒤에서 봤던 것처럼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는지 요렇게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니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얼마나 감가됐는데? 아 얼마나 감가됐냐고? 그거는 제가 내려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G90 차량들, 페이스드리프트가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서 2021년 정도? 요 정도 때에 출시가 됐던 차량들이거든요. G90 같은 경우에는 G80, GV80들하고 보증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얘는 지금 한 10만 킬로를 넘게 뛴 앤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증이 살아있어요. 보통 우리가 제네시스라고 생각하면 5년 10만 킬로까지 보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G9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2만 킬로미터를 더 얹어줍니다. 보증기간이 5년 12만 킬로미터예요. 10만 킬로미터가 넘더라도 보증기간이 살아있다 보니까 10만 킬로미터 언저리에 있는 차량들도 생각보다 많이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차 출고가가 한 8천만 원 후반 정도 됐던 차량들이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8만에서 9만 킬로 정도 됐을 때 4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4천만 원대 절반 정도 이상으로 그냥 딱 깨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만 킬로가 넘더라도 12만 킬로까지 보증이 살아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행거리가 길고 감가가 많이 된 이런 G90들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G90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옵션이 더 많이 추가되고 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신차가도 아예 비싸져 버렸죠. 구형 G90 같은 경우에 옵션을 막 많이 넣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9천에서 1억 사이 요 정도 됐었는데 얘는 신차가 자체가 이미 1억에 근접한 9,500만 원이에요. 이것저것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까지 올라갑니다. 국산에서 1억 2천짜리 프리미엄 세단을 본다는 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추가되는지 보면 전면부에 있는 그릴이라든지 기호샤 패턴이 들어가 있는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바뀌었지만 아무래도 풀체인지다 보니까 차대부터 다시 설계한 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구형도 젊어졌다고 외면받았었는데 얘는 더 젊어졌어. 그러니까 EQ900 디자인, 구형 G90 디자인, 신형 G90 디자인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 점점 중후함이 사라지는 게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벤츠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S클래스를 보고 있으면 와 나도 진짜 나중에 성공해서 한 40대 50대쯤 되면 저 S클래스를 타고 다니면 진짜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G90은 약간 더 젊어서 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또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요 안에 이렇게 봤을 때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차체의 차고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죠. 구형 G90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됐었지만 신형으로 오면서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이라는 기본 가격이 확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게 프리미엄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후륜 조향 시스템,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약간 파퓰러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옵션 가격이 1800만 원입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한 게 비싼 옵션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납득이 되는 것 같아. 아니 옵션가가 그렇게 비싸면은 고장났을 때 수리비도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아이 수리비라니. 신형 G90도 전차가 마찬가지로 5년 12만 킬로미터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잠깐 뭐 고장이 났다 그러면 뭐 서비스 센터 입고 시키면 되지. 제네시스 같은 경우 그렇게 깐깐하게 안 봐요. 웬만하면 다 고쳐줍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휠도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21인치 휠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1인치 휠을 넣으려면 파워트레인을 바꿔야 되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 3.3 터보, 3.8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5.0 V8 자연흡기 가솔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만 신형으로 오면서 파워트레인이 두 가지로 단축됐습니다. 3.5리터 터보 엔진, 거기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곁들여서 슈퍼차저가 들어간 엔진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슈퍼차저를 굳이 넣어야 되나 싶어요. 슈퍼차저를 넣는 값만 6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600만 원이 35마력 올라가요. 슈퍼차저를 좀 더 빠르게 가동시키고 마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데에다가 600만 원을 태우기는 좀 아깝잖아. 그리고 사이드에서는 오토플러시 도어 이런 것들 마련되어 있지만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차 문을 열 때 에포틀리스 도어라고 하죠. 굳이 이렇게 차 문을 당기지 않더라도 당기는 듯한 느낌만 주면 차 문이 이렇게 알아서 열립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자동문이에요.
이렇게 자동문으로 닫히는 거. 아 이런 거 진짜 좋잖아. 어? 잔고장난 많지. 아 무슨 소리예요? 나 이거 잔고장난 거 한번 보긴 했다. 한번 보긴 했어. 그리고 뒤쪽에 보면 올휠 드라이브 배치 들어가 있죠. 이것도 350만원짜리입니다. 뒤쪽 디자인도 두 줄 디자인을 완성시키긴 했는데 예쁜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에이, 약간 중원 맛이... 그만해 이게 이거. 트렁크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는 뭐 이제 기본이고 트렁크 공간 어마어마하게 넓죠. 골프백 4개 정도는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는 건 장점입니다. 실내 디자인을 진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 내가 왜 손을 뻗고 있지? 아 G90을 타고 있는데 말이야, 여기 버튼 딱 눌러줘야죠. 자동으로 닫히잖아. 너무 좋잖아. 어? 실내에 보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적용됐다는 게 바로 보이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의 핵심은 시트에 무늬가 있냐 없냐 그걸로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대시보드에 리얼 우드가 들어가 있는지, 도어 패널에 리얼 우드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도어 패널에 보면은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들어가 있죠. 이 뱅앤올룹슨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으로 뱅앤올룹슨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옵션으로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를 넣으면 스피커가 기존 15개에서 23개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동 걸어서 한번 다양한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기어 타입과 확실하게 다르게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가 들어갔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조명 밝기를 왜 여기다가 굳이 넣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는데, 왼쪽은 또 트렁크 오픈 버튼이야. 굳이 이렇게 트렁크 오픈 버튼을 여기다 만들었어야 되나 싶기는 해요. 약간 의문이 드는 점들도 있긴 하지만 실내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화스럽게 들어가 있죠. 손에 닿는 모든 곳들이 가죽 아니면 리얼 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뭐냐면 이런 가죽들을 쓸 때 보통 소가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소가죽도 어디 지역에 살았던 소이냐에 따라서 가죽 퀄리티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자라면서 모기 같은 거에 물리고 뭐 해충한테 피빨리고 뭐하고 하다 보면 흉터가 생기고 그 가죽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상급의 퀄리티를 가진 소가죽들은 보통 북쪽 지방에서 사는 모기가 없는 지역에 사는 소가죽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사는 소가죽들이 비싸요.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그 북쪽 지방에 사는 소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소가죽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제네시스 같은데 파퓰러 패키지다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2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뒷좌석이거든요.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대부분의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썬루프 조절도 여기서 열고 닫고 하는 것들 다 가능하고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 선바이저. 아 이런 거 자동으로 들어가야지 아주 좋고요. 여기서 시트 같은 것들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조수석에 있는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식 버튼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레스트 버튼을 딱 누르면 리클라이닝 각도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요. 오른쪽 좌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됩니다. 종아리 받침대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봐. 꿀잠 잘 수 있겠는데. 아 너무 좋잖아. 이거 차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뒤에 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내려 빨리. 이런 G90도 도대체 얼마나 감가가 많이 됐냐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신형 G90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가격 자체가 9,500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프리미엄 셀렉션이라든지 이런 1,800만원짜리 옵션에다가 4륜구동 넣고 뭐 이러다 보면은 보통 가격이 한 1억 2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얘가 1억 2천만원짜리 차예요. 2년 조금 넘었고 주행거리도 그래봤자 한 6만 7만 요 정도 되는 차량들인데 8천만원 초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7천만원 후반인데 주행거리가 길어서 그런 거고 연식도 짧고 주행거리가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 초반까지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가격 아닌가? 자동문 들어가 있지, 3.5L 터보 엔진 들어가 있지,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후륜 조향 같은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편의 장비 같은 것들도 싹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8천만원 정도에 이 정도 옵션 들어간 차를 도대체 어디서 고를 수 있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네시스 G90 구형, 신형 이렇게 두 가지 모델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 구형 같은 경우에는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많은 기능들이 생겨버린 덕분에 옵션이 너무 많이 빠져 보인다 이런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격적으로는 4천만 원대라서 진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고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지만 가격이 한 8천만 원대라서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G90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요 옆에
K9이 또 있습니다. K9 옵션은 거의 G90이랑 비슷하면서 가격은 또 4천만 원도 안 하다 보니까 압도적인 가성비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아 K9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플래그십을 고를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리본카에서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만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거든요.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